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지난번에 베놈을 리뷰하고서 스파이더맨을 바로 이어가지고 리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속대로 말한대로 스파이더맨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메이징 야마구치의 스파이더맨. 네, 박스 외관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의 군체가 잘 보이고 있고요. 웹슈터가 이렇게 옆에 있고요. 또 눈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파츠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의 이 박스 아트를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리즈 002 스파이더맨. 옆에 뒤에도 역시 마치 코믹스를 보는 듯한 이런 박스 아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밑에 뭐 한마디 하고 있는데 뭐야?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자, 아무튼 카이어도 제품이고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게 사실 좀 마음에 들어요. 이 스파이더맨 제품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아 이거 너무 간지납니다. 또 이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스를 열어볼까요? 박스를 아 오 이것도 베놈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귀요미 스파이더맨이 밑에 그려져 있고 위에는 약간 심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광고에 보시면은 거울에 비친 스파이더맨이 꼬마 스파이더맨이랑 같이 춤추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따온 것 같고요. 내용물을 빼고 여기도 역시 박스아트 멋있죠? 그래서 따로 전시해도 멋있을 만큼 화려하고 스파이더맨이 잘 나타나 있는 배경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지없이 박스는 안녕. 역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지 설명서 같지. 아무리 고마워도 설명서 너도 안녕. 자 보시면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이중관절이 두 개가 동봉되어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잘 안 쓸지라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이 세 쌍이나 가려 끼울 수 있고요. 손도 세 쌍이나 들어있습니다. 매달리는 거미줄이 이거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아주 핵입니다. 핵. 자 이제 본체를 이 패키지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본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파이더맨 본체인데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리볼텍 제품들은요 과도하게 움직여주고 과도하게 포징을 잡아야지 이 제품의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절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관절입니다. 베놈과 마찬가지로 이쪽이 빼보면은 이거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또 빼봤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걸쳐만 있는 듯한 복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껴가지고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리를 보시면은 역시 여기도 좀 특이한 관절이죠. 요 고관절이 특이하게 움직입니다. 베놈은 앞뒤로만 움직였는데 얘는 이렇게 이쪽도 움직이고 안쪽의 것도 움직여요. 조금 더 과격하게 포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릎 절개선 보이시죠? 라쳇 관절. 오, 얘는 굉장히 빡빡한데요? 발에 이렇게 끝에가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자유롭게 돌아가고 꺾이고 앞쪽으로는 많이 안 꺾이네. 목도 이게 재밌는 게 엄청 꺾입니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친절한 이웃이 스파이더맨이 아 이렇게 보이다니 이거 별로다 이거. 다이나믹한 포즈를 지을 때 도움이 될 법한 가동력이죠. 팔은 뭐 두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이중관절이에요. 동봉되어 있었던 이중관절이 어디에 쓰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 이거 너무 비옷이야. 이렇게 앞쪽으로 팔을 모으는 포징이 필요할 때는 옆에서 보기에는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가동 범위를 늘려준 어마무시하게 팔이 X자로 완전히 교차할 수 있죠. 어?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즈인데. 자 여기 가슴에 거미 잘 선명하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거미인지 찐득인지 하지만 거미랍니다. 왜냐면 스파이더맨이니까요. 무릎 관절이 뒤쪽에 숨겨져 있지요. 요것도 돌아가요. 얘도 돌아갑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뭐 기본적인 포즈를 잡아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같이 쩔죠. 이야 이거 진짜 포즈 잘 잡았다. 어? 스파이더맨은 낮은 포즈가 많아요. 굉장히 겸손하죠. 아주 험블해요. 험블. 그런 스파이더맨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포즈를 지을 수 있어요.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다른 포즈 한번 잡아보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노멀한 포즈도 한번 잡아봤어요. 역시나 리볼텍 제품은 포징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형과 여러가지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도전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포즈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손 모양을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이쪽은 웹슈터를 쓰고 있는 손 모양으로 바꿨고요. 이쪽은 주먹손으로 바꿨습니다. 주먹손 여기 안쪽에 보시면 거미줄을 낄 수 있어요. 이쪽에 웹슈터 쏘는 손도 보시면 구멍이 있어서 웹슈터에서 나가는 거미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고 여기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퓨. 이쪽 손은 긴 거미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에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끼워주는 거. 사실 스파이더맨은 몸이 굉장히 유연한 걸로 나오는데 거미가 그렇게 유연했던가? 역동적이야. 포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포징을 해놓고 볼 때는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포징 감래. 이렇게 날아가는 포징은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포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뛰면서 거미줄을 발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위쪽에서 보는 게 더 간지나게 보여가지고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양손 다 웹슈터를 껴봤고요. 정말 그 설계를 잘한 게 디자인을 잘한 게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절개선이 자연스럽진 않지만 이 조형부터 시작을 해서 포징이 됐을 때의 어떤 조화가 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놀랄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나봐 야마구치 선생. 오늘 포즈 엄청나게 잡네요 진짜. 왜냐면 스파이더맨은 포즈 잡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눈 표정을 제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 아무튼 일단 이런 포징을 한번 또 잡아봤습니다. 거미줄 끝이 화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별로 간지가 안 난단 말이죠. 네, 이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 포징은 사실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비올 때 메리제인을 구해주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메리제인이 밑에 부분만 마스크를 벗기고 키스를 하는 거꾸로 키스에 그 장면의 포징입니다. 이 포징은 사실 스파이더맨이 늘 자주 하는 포징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징은요 스파이더맨의 팬 중에서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포징인 것 같아서 좀 잡아봤는데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2편에서 아마 닥터 옥토퍼스랑 전철 위에서 싸우는 장면인데 그 전철을 겨우겨우 멈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톰 홀란드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좀 드러나는 리볼텍이 좀 안타까운 거는 겨드랑이의 관절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흥미 유발을 위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스파이더맨 눈을 갈아 꼈는데요. 제가 이거 구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나오자마자 제가 일본에서 공수해 왔던 건데 밑에 이 놀란 눈이 있죠. 큰 눈. 왼쪽 눈이 두 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카이오도. 뭐야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정말 재수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나다니 정말 슬프네요. 이렇게 중간 눈으로만 갈아 꼈습니다. 아 좀 슬프네요. 하지만 리뷰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건요 이번 리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석 스탠드입니다. 어지간한 철제 제품에는 정말 잘 붙어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홀더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포징을 또 응용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스탠드 바로 이겁니다. 와. 아, 뒤에 사용된 거는 마펙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디럭스 버전에 동봉되어 있는 벽이에요. 여기에 제가 포징을 지어서 배 쪽에 고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면 아주 쫙 달라붙죠. 바로 이 맛이죠. 아주 스파이더맨의 특징을 잘 잡고 있는 포징이 나옵니다. 네, 이런 포징도 지을 수 있겠죠.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츠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거미줄이에요. 걸어서 매달리게 할 수 있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빠져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매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튀어나왔던 건요. 밑으로 빼가지고 최대한 티가 나지 않게끔 잡아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대롱대롱 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쓸모가 많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구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스파이더맨과 베놈의 결투. 괜찮죠? 포징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전시해야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한 다음에 전시를 하는 거. 와,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뛰어오르면서 공격을 하면서 뒤로 날아가는 모습을 그렸고요. 스파이더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베놈이 아주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스파이더맨을 공격해오는 뭐 그런 느낌. 위에서 봐도
봐도 괜찮고 밑에서 봐도 괜찮고 뭐 옆에서 봐도 혼색이 없는 그런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배경까지 혹은 디오라마까지 더해진다면 아주 뭐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과 베놈의 대결 구도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메이징 야마구치 라인의 스파이더맨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전 지금 마지막까지 포징을 치면서 갖고 놀았는데요. 역시 손맛이 있는 그런 6인치 제품이었습니다. 조형, 도색, 가동 범위, 그리고 깨알 같은 파츠까지 굉장히 풍성한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가동성이 넓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포징을 지을 수 있어가지고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베놈과 함께 전시해 놓는다면 정말 간지 폭발하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리볼텍 제품의 특성상 포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리볼텍 제품으로 포징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 어느 피규어도 포징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리볼텍 제품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또 피규어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신과 뉴타입 W였습니다.